주옥 같은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미약한 환경에서 병마와 싸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리 튼손, 발은 걸을 때마다 압력을 받아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또 발에는 심장, 뇌, 간과 같은 주요 장기의 반사구가 몰려있으며 경락들은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서 온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리 통증, 인간을 가리켜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만을 놓고 본다면 다른 동물에 비해 그리 월등한 것도 없다. 체구도 턱없이 작고 힘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그리 민첩하거나 빠르지도 않다. 그런데도 어떻게 인간이 모든 생물체를 누르고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설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두 다리로 서서 직립 보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자유롭게 도구를 만들어 쓰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두뇌가 발달하여 생활 환경을 유리하게 형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한편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의 특정상 다리 통증을 비롯하여 요통, 각종 관절의 통증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만물의 영장으로 영광대에 숨겨진 고통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우리 주위엔 다리가 시리거나 아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등등 다리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다리의 어느 부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가, 또 통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면 넓적자리가 아픈가, 아니면 무릎이 아픈가. 이렇게 다리의 각 부분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같은 넓적다리라 해도 넓적다리 안쪽은 허벅지라 하고 넓적자리의 바깥쪽은 허벅다리라 구분할 정도로 세밀하게 나눈다. 다리 전체에서는 오장육부에서 사지를 주관하는 장기는 비위이다. 비위 전기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팔다리가 나른하면서 자꾸 아프고 잘 쓰지 못한다. 실제 임상에서 팔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보면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소화 불량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위의 작용이 곧바로 팔다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뚱뚱하면서 얼굴색이 유난히 흰 사람은 허리와 다리병이 많이 생기며 또 한 번 걸리게 되면 치료도 쉽지 않고 장기간 고생하게 된다. 그런데 다리에 이상이 생겨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 남자는 주로 왼쪽 다리로 이상이 오고 여자는 오른쪽 다리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오른쪽 다리나 무릎이 아픈 것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가 허할 때 많이 나타나며 왼쪽 다리와 무릎이 아픈 것은 혈액순환이나 전기가 부족할 때 흔히 찾아온다. 따라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따라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간혹 다리가 아프지는 않지만 시리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다리에 얼음을 얹어놓는 것처럼 차가우면 시리면서 고통을 호소한다. 특히 가을과 겨울이면 그 증상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심하다. 이런 증상을 냉비라고 하는데 이는 간신구어. 간신구어는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약간만 몸이 안 좋아도 바로 설사를 하면서 다리가 시리고 찬 증상을 이때는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강활 속단탕이란 약을 먹거나 독할 기생탕, 감히 십전 대보탕을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고관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이란 골반뼈와 넓적다리가 서로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관절 부위가 아픈 것을 고관절 통증이라고 하는데 대개 습열이 원인이 된다. 습열이란 간단히 말해 습기와 열기라는 뜻으로 우리 몸에 이 습기와 열기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습열은 관절 연만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두통,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근육과 뼈까지도 악화시킨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습열이 몸에 잘 쌓이는 체질을 보면 얼굴이 둥그란 사람, 살이 퉁퉁하게 찐 사람, 몸에 털이 많은 사람 등이다. 이런 체질적인 요인 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습열 때문에 고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습열로 인한 고관절 통증에는 감히 쌍금탕을 투여하면 효과적인데 가정에서는 뽕나무 가지를 차로 달여 수시로 마시면 몸 안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본초 항목에 따르면 뽕나무 가지를 붉은 팥과 같이 삶아서 죽을 써 먹어도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였다. 뽕나무는 옛날부터 신선의 약으로 불릴 만큼 그 효능이 탁월하다. 감기도 예방하고 이뇨작용까지 있어서 푸석푸석 붓는 증상을 치료하며 다스려 준다. 마지막으로 무릎은 똑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어느 부위가 아픈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무릎의 바깥면이 아프면 삼경에 이상이 있어서이고 무릎 앞쪽이 아프면 비경, 뒤쪽이 아프면 방광경, 안쪽이 아프면 간경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특히 무릎 뒤쪽인 오금이 당기거나 저린 것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많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아픈 증상과 변비가 함께 생기게 된다. 이와 달리 무릎이나 발목이 시큰거리면서 아픈 것은 산통이라 해서 한습, 한습은 추위와 습기를 말합니다. 한습에 의해 몸이 상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항상 추운 쪽 입술이 푸르다.
또 눈 밑에 기미가 낀 듯 검어 보이며 어지럼증도 있고 소변을 자주 본다. 이때는 감히 오적산 등으로 냉기를 병기를 제거해 줘야 한다. 다음에 방송에서는 장단지 발바닥, 발가락, 허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안주옥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